가장 많이 또 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아, 알코올. 네. 왜요? 아, 그러니까 사실 어린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어도 네. 뇌에서 뭔가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안에서 빨리빨리 회복이 돼요. 빨리 깨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뇌는 간보다도 회복력이 느리거든요, 사실은. 아. 한번 여러분들이 포금을 하시면요. 네. 이 뇌가 확 쪼그라드는데 이 쪼그라진 뇌가 다시 펴지는 데까지 네. 42일이 걸려요. 뭐요? 42일이요? 예. 42일이요? 42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라 42일이요? 이거는 지금 알았더라고요. 이거는 다음날 우리 한 오후쯤 되면은 네. 술도 좀 깨고 뭐 해장도 하고 이러면서 네. 일상생활이 멀쩡하니까 네. 다 해독이 됐다라고 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 내 뇌는 얘는 멍들어 있고 쪼그라져 있는 상태로 42일이면 6주죠, 6주. 네. 6주라는 기간 동안 조금씩 펴져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술을 계속 오랫동안 드시고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은 없네요, 펴지세가. 그러니까. 펴지질 못하는 거죠. 네. 특히 전두엽이 많이 망가져요. 공황장애로부터 사실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네. 얘가 이제 일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술을 찾아요. 네. 아. 왜냐하면 극도의 이제 긴장과 불안을 술을 딱 마시면 확 가라앉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처방인 거죠. 근데 이거를 반복하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내 뇌에서 받쳐줘야 될 애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죠. 와. 악순환이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환자 중에 그렇게 공황장애와 알코올 중독이 같이 온 뭐 그런 분이 있나요? 네네네. 사실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시기도 하신데 3남매 중에 장녀였고 남동생 둘을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제 케어를 해왔었어요. 부모님이 다 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네가 얘들을 맡아야 돼, 책임져야 돼라는 어떤 막강한 그 책임감을 가지면서 잘하시던 분이셨고 그걸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술에 기대고 의존하고 그러면 또 엄마나 아버님한테 또 혼나거나 밖에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걸 잘 못할 때 또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고 이거를 같이 공존하고 계시던 분이셨고요. 네. 상담 치료로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제가, 예, 이렇던 분이 계셨어요. 너무 무섭다. 20대셨는데 뭐 이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다는 거는 이게 그냥 대수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네네네. 공황장애가 신체적으로 이게 죽는 병은 아니죠. 네네. 그게 사실은 이게 어떤 핵심이에요. 그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거든요. 아, 네.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황장애 자체가 사람을 죽이게 하지는 않지만 공황장애가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동반을 하게 돼요. 절반 이상이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자살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아, 절대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절대 방치하지 맙시다.